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2022년 채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사회자 최미소입니다. 금일 진행하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팀과 스포츠산업일자리센터에서 잡토크 온에어 형태로 공동 개최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약 15분간 근본 채용에 대해서 안내 드린 후 응시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Q&A를 20분 동안 진행합니다. Q&A는 잡토크 온에어 사전 질문 이벤트에 접수된 질문 위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일반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용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모든 체육 분야에 지원하여 대한민국 체육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기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지금부터 2022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공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위쪽에 총 5가지 탭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모집 공고 탭을 클릭하면 근본 채용의 직급별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 채용은 각 7급, 8급 연구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직급의 지원 자격, 채용 절차 등을 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직 7급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은 크게 일반 전형과 사회 형평 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대한 공통 자격 요건은 동일하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일반 전형, 사회 형평 전형, 전형별 또 채용 분야별 채용 인원과 자격 요건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께서는 각 직렬별로 지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꼭 지원 전에 채용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 표에서 정확히 확인이 어려운 영어 성적 기준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의 기준은 공고문 최하단에 붙인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 전형의 사무 분야는 토익 750점, 토플 85점의 영어 성적을 갖춘 응시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원할 채용 분야에 따른 기준 점수는 붙인 파일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외에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 예정, 중퇴, 재학, 휴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론 채용 공고의 우대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우대 사항 가점은 전형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점은 전체 전형에 적용되지만, 인턴 우수 수료자는 서류, 필기에서만 우대 사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과 부여 기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우대 사항에 해당된다고 표기했으나 추후 제출하는 증빙 서류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가점 취소,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용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7급은 공고 접수, 서류, 필기, 인성,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접수는 오는 10월 20일 목요일 17시에 마감됩니다. 응시자분들께서는 금일 설명회를 참고하시어 접수 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 마감 시간이 임박하는 한두 시간 전에 제출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인터넷 상황 등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접수 마감 시간 직전에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최종 제출이 아닌 임시 저장을 누르시고 최종 제출이 완료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기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 번호가 부여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응시자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는 블라인드 위반인데요. 본인의 성명, 성별, 학교명, 출신 지역, 최종 학력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에서 부여되는 자격증의 등급은 부침 4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때는 자격증명, 자격 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전형은 11월 5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직은 직업 기초 능력 4개 영역 총 80문항, 그리고 전공 40문항을 평가하며 그외 기술, 전산, 스포츠 지도 분야는 직업 기초 능력만 평가합니다. 이후 필기 합격자에게 안내되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인성검사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마감 시간까지 온라인 인성검사를 끝내지 않을 경우 1차 면접에 응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그 전에 인성검사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성검사 자료는 면접 전형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평가를 위한 개별 면접을 진행하고, 2차 면접은 28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에 1차와는 달리 조별로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전형에 대한 설명은 추후 필기 발표 시 안내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출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서류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결과 발표 시에 안내됩니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입사 지원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빙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한 서류로 면접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가린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근무 조건, 블라인드 채용, 이의 신청 안내,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지원자님께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직 8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직 8급 공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7급 공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한번 다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급 또한 크게 일반 전형과 사회 형평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통 자격 요건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라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8급은 고졸자를 위한 전형으로 대학 졸업, 졸업 예정, 유예, 수료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은 응시가 가능한 점 확인 바랍니다. 일반 전형과 사회형평 전형 내 필수 자격 요건을 꼭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부침 3 비수도권 지역 인재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급 채용은 7급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7급 내용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서 볼수 있듯 8급 채용의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 4개 영역 총 80문항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또한 전공시험 없이 직업기초 능력 평가만 진행된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공고문의 4 제출 서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과 동일하게 서류 전형 결과 발표 시에 안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입사 지원 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직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위원 채용입니다. 공통자격 요건에 각 지원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혹은 석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직은 세 가지 직군으로 구분되며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요건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혹은 관련된 석사학위 및 4년 경력 을 충족하는 응시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운동생리학 분야는 자격 요건인 장애인 대상 트레이닝 및 운동 처방 연구 논문을 한 편 이상 반드시 입사 지원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연구직 채용은 7, 8급과 달리 필기 전형이 없습니다. 또한 7, 8급은 증빙 서류를 서류 전형 발표 시에 제출하지만 연구직은 입사 지원 시에 첨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 논문, 학위 논문, 저서 자료는 서류평가위원에게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해야 됩니다. 이때 블라인드는 본인의 성 외의 모든 정보로 이름, 학교, 지도교수, 소속기관, 심사위원, 생년월일을 포함합니다. 논문과 저서에서 블라인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가상 불이익, 미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 관련 내용은 공고문과 부칙 2 지원자격 검증 및 연구 실적 평가 기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채용 공고문을 함께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채용 사이트 사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사 지원은 공고문 위 아래에 파란색 버튼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사 지원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응시자분들께서 종종 하시는 실수가 본인의 성명, 학교명, 나이가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는 겁니다. 이는 서류 전형 혹은 면접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메일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위쪽에 지원 관리를 클릭하면 본인이 임시 저장한 입사 지원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 시에 사용한 정보를 넣으면 되는데 가끔 메일이나 비밀번호를 잊는 응시자분들이 계셔서 찾기 버튼을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이메일 옆 찾기를 누르면 본인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면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관리역 공지사항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시면 저희 각 채용별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고요. 이를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옆 Q&A를 눌러보시면 응시자분들께서 자주 해주시는 질문에 대한 FAQ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되게 자주 듣는 질문이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도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접수 진행에 따라서 질문이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파란색 Q&A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콜센터인 02-3210-3856을 통해서도 질의응답은 가능하지만 콜센터에 문의가 많을 경우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Q&A 게시판을 글을 적어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금번 2022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인사팀의 정민기 대리님과 21년도 신입직원 이준주인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관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잡톡 온에어 사전 질문 이벤트에 접수된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시간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이벤트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질문이 채택된 30분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 이벤트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은 추가 질문 등 댓글로 활발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내일 10월 13일 목요일에 잡스포이 중 페이지 및 스포츠 산업 일자리 센터 SNS에 공개될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채가 아닌 경력직 채용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공단 채용의 경우 경력이 없는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기연봉 계약직이나 개방형직이 외에는 별도의 경력직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네, 공단에 입사 후 장기 근속하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인데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 사견을 더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애정과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 애정이 열정으로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포츠 지도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경우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성과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채용 후에 신입 직원들에게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21년 입사자의 경우에 이제 입사 후첫 2주는 신입 직원 입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제 입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동기들과 많은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았고, 공단 각 본부 실 팀에서 하는 업무들을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이나 인트라넷 사용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도 익혔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후에는 이제 멘토링이나 OJT를 통해서 부서에 잘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의 경우에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공단 신입 직원 멘토링과 OJT는 이제 주로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전공자가 합격했다고 해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교육이 팀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신입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또그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입사 후첫 2주는 이제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진행하고, 부서에 배치된 후에는 멘토링이나 OJT 등을 통해서 이제 업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제 교육 전에 따로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엑셀이나 한글 활용 능력을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산학연계 단기 인턴은 경력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우 경력 사항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 기간 기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회사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시험에서 전공과 NCS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필기 전형 준비를 위해 추천하는 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우선 이미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직업기초 능력 평가 40%, 직무지식 평가 60%, 총100% 합산하여 결과를 내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형 준비를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내 선배들의 입사 이야기와 공단 유튜브 신입 직원 인터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 입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저는 공단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게 입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 인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바깥에서는 알 수 없었던 공단의 역점 사업 등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향후 논술이나 면접 전형에서 답변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인턴 수료 시에 서류가 면제가 되고 우수나 최우수로 수료하는 경우에도 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턴 활동뿐만 아니라 기자단이나 홍보단 등 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입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8번 질문인데 서류 전형에서 점수 배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맞고 자격증 등급별 점수 배분은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스포츠 지도직에 대한 질문인데 네, 스포츠 지도직이 신설 직렬이라 지원자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포츠 지도직은 23년도에 개소하는 진주 스포츠 가치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신설 직렬입니다. 스포츠 지도직은 주로 스포츠 가치센터에 입소하는 유청소년, 성인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처우는 일반직 7급과 동일합니다. 다만 순환근무 예외 직렬에 속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스포츠 가치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와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스포츠 지도직 관련 질문인데 스포츠 지도직은 선수 출신만 채용하는 건지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스포츠 지도직의 경우 유청소년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만 갖추고 계신다면 선수 출신 및 일반인 모두 지원 가능하시고 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스포츠 지도직이 일반직 7급과 처우가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직 7급과 급여, 수당, 복지 등의 처우가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지도 직렬 이외에 다른 직렬도 진주 스포츠 가치센터에 발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인사 발령은 채용과는 별개로 연말 정기 인사 간에 이루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확답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연구직 관련 질문인데 스포츠 생리학 분야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생리학 분야 연구직의 경우 트레이닝과 운동 처방 등 운동생리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석사학위의 경우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시고요. 지원 자격 충족 후에는 서류 전형을 위한 연구 실적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의 연구 논문, 저서 등을 계량평가함으로 입사를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연구 실적을 만들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질문인데요. 채용 조건에 박사학위 또는 석사 졸업 후 4년 경력이 적혀 있는데 석사하면서 쌓았던 연구 경력은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요. 그 채용 공고에 명시된 대로 지원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연구 경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동안 쌓았던 연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번 질문인데 경력에 관한 범위는 스포츠 범주 안에서는 모두 포함되는지 그리고 세부 전공으로 좁혀지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포츠 산업 전공자가 생리학이나 역학 분야 경력을 쌓으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학을 전공하셨다면 스포츠 산업 분야 연구 경력만 인정됩니다. 네, 이건 실무적인 질문인데 지방체육회에서 현재 근무 중이신데 회원 종목 단체 정산 지원 및 기금 예산 지원 및 정산 경험이 공단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공단에서 유사한 업무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업무와 정산 업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시스템 등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해당 분야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제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월 28일 금요일에 일자리 카페 오픈식이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공단 현직자들의 직무 토크 콘서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31일 월요일 인바스켓 면접 컨설팅도 예정되어 있으니 잡스포이즈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은 현장에서 질의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격증 입력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인정하는 자격증만 입력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류 전형에 예비 합격자 2배수를 뽑는데 그 부분도 동점자는 전원 합격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점자 전원 합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예비 합격자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직원들의 순환 주기가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일 본부에서 6년 근무하시면 이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일 부서 3년, 동일 본부 6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꼭 그 기준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그리고 6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채용은 매년 필수로 시행하는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 저희 공단은 지금까지 2012년 이래로 매년 채용을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 이게 그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추는 것이 채용이기 때문에 매년 채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채용할 예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은 2023년 채용 계획은 상반기일까요, 하반기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보통 저희 채용은 하반기이긴 하지만 일단 23년도 채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매년 채용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되기 때문에 저 질문은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 2차 면접 방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현재 단계에서 전형 방식을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식은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방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7급의 경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희 현재 그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가보시면 저희 7급 신입 직원 연봉이 공개되어 있는데 약 4,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8번 이전 회사 사기업의 경력도 인정해 주냐는 질문이신데요. 그 경력 인정을 어느 연봉에 대한 경력을 인정 그러니까 연봉에 대한 경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채용에 대해 인정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채용에 대해서는 경력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평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정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질문은 사무직 체육지원자의 교육사항에 직무기술서상 사무, 경영, 행정과 관련된 교육사항도 기입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네, 물론 기입 가능하시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 위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신입직원 중 제일 나이 많은 신입은 몇 살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년도 채용의 경우 30대 중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기술 분야도 주말 근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정에 있으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보통 주말에는
그 휴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광명, 그러니까 경륜이나 경륜 사업장으로 발령 나신 분들께서는 근무 요일 자체가 수목금토일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있습니다. 네, 12번 질문인데요. 스포츠 지도직으로 들어갈 때 생체 2급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도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지원은 하실 수 있되, 채용 공고에 명시된 대로 스포츠 가치센터에서 가르칠 수 없는 종목의 경우 직무 자격증 점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FAQ에 있거나 현재 Q&A에 답변된 질문들은 따로 답변해드리지 않으니 채용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21년도 사무직 입사자 중 공단 인턴이나 계약직 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계약직 근무 경력자는 없었고 인턴 경력자는 사무직 종의 한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체로 봤을 때 공단 인턴 경력자는 7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아마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 이미 질문됐거나 채용 공고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은 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 사이트에서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즉각 답변을 해드리니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설명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